금감원에서 23년도 회계사 1차 합격 인원을 대략 5,000명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대략 2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1차 따면 취업 잘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회계사 1차 합격생을 늘리려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취업 스펙 강화입니다. 고난이도의 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할 정도의 회계, 감사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증명된 구직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일반 기업의 회계 업무 지원 인력을 더욱 늘림으로써 문과 취업생들에게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부여하겠다. 겁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아니지. 합격 인원 늘어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아. 아이러니하게도 회계사 최종 합격생 숫자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차 인원은 2배 이상 늘리지만 최종 합격자 수치는 그대로인 건데요. 때문에 각종 회계사 커뮤니티에서는 최종은 그대로인지 1차는 왜 늘리냐. 회계사 1차 합이 가치가 있었던 건 소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CPA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